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에 반해 귀농한 청년들이 있다. 피 끓는 청춘들이 도시를 벗어나 농촌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지 황금 나침반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시골집. 그런데 시골집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련미 넘치는 분이 등장하는데 햇살 받으며 여유롭게 사진까지 찍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 SNS에 올릴 셀카 찍고 있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진 찍기가 끝났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오는 잠시 후 문을 열고 다시 등장하는 그분. 그런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옷차림으로 변신. 아니 뭐예요? 갑자기 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랑 엄청 다른데요? 네, 제 직업이 농부라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아, 농부세요? 네. 귀농 3년차 정소영 씨. 진짜 다른 건데.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지만 아직 초보 농부가 감당하기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있답니다. 많이 죽어가지고. 네. 뭔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을 갖고 복분 잘 심었지만 아직은 노하우가 부족한 모양. 요즘은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래요. 원래 복분자가 2년을 지나야 이렇게 열매를 맺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으로 익어요. 근데 제가 귀농이 3년차 첫 해에 와서 심었는데 올해 좀 클 줄 알았는데 다 죽어버렸네요.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워주는데. 복분자 맛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복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밭도 있어요. 또 다른 밭을 보여준다는 초보 농부. 네, 밭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밭을 공개하는데, 이야, 초롱잎의 무성한 농작물들이 여기다 숨어 있었네. 이게 다 복분자죠? 얘네 복분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뭐예요? 다 잡초예요. 잡초예요? 네. 이 복분자를 이렇게 그러면 올해는 좀 힘들겠어요. 제가 약을 안 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잡초가 금방 하루아침에 뒤돌아서면 자라있어요. 그럼 너무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요즘 비가 많이 왔는데. 실수는 있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는 즐거움이 있다는데 그녀가 귀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공기관에 다니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다닐 때 보니까 일하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시간이나 거기서 일하는 시간. 근데 그래도 같은 시간에 저에게 조금 더 이로운 일, 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려오게 됐어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에 귀농을 결심했다는데, 도시에서보다 풍족하게 누리지는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초보 농부 소영 씨. 여기는 저의 냉장고예요. 냉장고예요? 네. 옛날에 도시에 살 때는 그 채소 같은 게 필요하면 마트에 꼭 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냥 집 앞에 여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그냥 따서 먹기만 하면 돼요. 잡풀과 꽃, 열매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작은 텃밭. 사방에 널린 먹을거리 줍는 제비가 쏠쏠하답니다. 직접 딴 상추로 만들 오늘의 요리는? 저 이거 오늘은 샐러드 해 먹을 거예요. 샐러드? 네. 이곳에 오기 전 목표가 바로 먹거리 자급자족이었다는데 이런 유기농 샐러드는 이제 기본 반찬?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복분자 식초예요. 작년에 수확한 복분자를 이용해 드레싱이나 잼을 만들어 먹는다는데 소영 씨에게는 금보다 귀한 복분자라고 하니 맛도 남다를 것 같아요. 시골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과 맨날 마주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항상 힐링하는 느낌. 제 몸도 훨씬 건강해지고 마음도 같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네가 사오라는 오심물품 사왔다. 내가 다 농사지은 거야. 진짜? 응. 이제 시골 사람 다 됐네. 저 혹시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네, 친구 놀러 왔어요. 제가 심부름 시켰거든요. 아니, 무슨 심부름을 하셨어요? 아, 친구가 뭐 자기 페인트 칠한다고 도시 물품 좀 사다 달라 그래서 그래서 심부름했습니다. 자, 친구까지 왔겠다. 뒷마당에서 수확한 쑥을 이용해 쑥전을 만든다는데. 그윽한 쑥향이 일품이라는 요리. 어느새 자연을 재료 삼아 맛있는 한상이 탄생했습니다. 시골의 정취를 느끼며 먹는 음식의 맛은 과연 어떨지. 맛있어. 좋은 냄새 나. 오늘 와서 이렇게 직접 기른 상추랑 또 쑥이랑 이런 걸로 해서 요리를 해서 주니까 이제 진짜 시골 사람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즐거운데요. 할머니가 살았던 곳에 터를 잡은 후 조금씩 집을 보수하며 그녀만의 맞춤형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시골 생활이라도 할 일이 태산이래요. 이것도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놀잖아요. 아, 노는 거예요? 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노는 게 아닐까요? 예전엔 미처 몰랐던 행복과 낭만이 귀농살이를 더욱 즐겁게 한다고. 생각보다 시골 생활이 편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준비도 하고 많은 정보도 알아보고 저희 시골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시골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이 될 거예요. 네,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 사방으로 제철 먹거리가 가득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청년들이 있다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청년 농부를 찾아왔거든요. 예, 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형제 청년 농부, 저는 형 민병현, 동생 민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호, 형제가 같이 귀농을 한 모양. 이들의 매일 아침 일과는 싱싱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거라고. 토마토는 지금부터 가을까지 춘천에서는 제철입니다. 처음 따기 시작해서 아주 많이 따고 있어요. 땀을 쏟은 만큼 돌려받는 농사의 매력에 빠져 귀농하게 된 지 4년째. 이제는 이들의 텃밭엔 없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랍니다. 싱싱한 고추부터 이제 막 형태가 보이는 단호박, 그리고 고구마와 옥수수까지 알차게 심어놨다는데 이들의 농사 철학은 바로 도전정신! 이건 초당옥수수거든요. 기후가 그 되게 따뜻한 곳에서 키우는 작물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춘천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하고 이제 봄에는 0도까지 떨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처음으로 이 하우스 안에서 보온을 하면서 심어봤습니다. 조금씩 경험이 쌓이다 보니 1년 내내 먹거리가 풍성해졌답니다. 이때 어디론가 가는 형제 농부.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방금 수확한 걸 가지고 네네. 저희가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릴게요. 얘들은 귀농을 결심하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이것이 바로 형제 농부의 주 무대. 도착하자마자 먹음직스러운 베이커리를 한가득 들고 나오는데 어머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게 다 대체 뭐예요?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저희가 이제 농사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이제 빵에 활용을 하고 싶어서 창업한 저희 매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확한 농작물은 과연 어떤 음식으로 탄생할지. 본격적으로 음식 만들기에 돌입하는데 어머 손기술이 이미 전문가 보스예요. 아까 농장에서 수확한 토마토 시금치로 시금치 피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피자요? 네. 어디 보자.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피자를 만드는 것하고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토마토는 어디 있어요? 여름에는 이제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옥수수를 쓰고요. 가을에는 고구마를 수확해서 가을 겨울 쓰고. 봄에는 이른 봄부터 시금치가 나오니까 시금치와 이제 토마토 사용해서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키운 토마토하고 시금치를 넣다 보니 그 태생부터 다름은 누가 봐도 인정. 여기에 아이고 정성까지 듬뿍 얹어서 만들어냅니다.
농부가 만든 피자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피자 완성. 어우,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에헤이, 성격 급하긴. 자, 요맘때가 딱 제철인 농작물이 또 있답니다. 초당 옥수수를 심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타르트를 만들려고. 아, 타르트요? 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이 일품인 초당 옥수수를 이용해 색다른 디저트를 만들 예정. 청년 농부의 땀과 정성이 어우러진 자연 한상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색다른 아이디어 음식. 이 집의 인기 메뉴는 사계절 내내 변하는 게 포인트라는데요. 어우, 정말 한 번쯤은 다 먹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고 네. 필살기가 또 있습니다. 필살기요? 네.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에 이어 또 보여줄 게 있다는데 형제 농부를 따라가 보니 어머, 이뻐라. 아니, 웬 비밀 정원이 나와요. 이 풍경이 바로 필살기입니다. 이 꽃은 유채꽃이고요. 네네. 또 옆으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꽃들을 다양하게 심어놨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을 모으고 있답니다. 계절이 주는 선물을 찰떡같이 이용하는 청년 농부. 지금은 여유도 없고 수익도 없고 남부러울 게 없대요. 지금 시골이 고령화되고 이렇게 청년들도 많이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쁘게 가꾼 만큼 또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활기찬 농촌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자연의 매력을 일찌감치 발견한 청년 농부들. 삶의 여유와 행복을 쭉 누려가길 바랍니다.